안녕하세요. 백승진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텍스트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론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되는 빈도 분석에 대해서 시각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텍스트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TF-IDF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따라가시려면 파이썬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파이썬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웹 크롤링된 분석 데이터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 텍스트 마이닝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반면,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단계로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텍스트 전처리, 그리고 시각화 및 해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생략하고 텍스트 전처리와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도 분석은 특정 단어 또는 어절의 빈도를 집계하여 해당하는 텍스트나 문서를 대표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교회, 종교, 예배, 목사, 사람 순으로 빈도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3중 레이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단어와 품사로 된첫 번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두 번째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문장이 여러 개가 모여서 세 번째 계층인 문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의 단어와 품사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리스트로서, 첫 번째 1계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와 품사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하나의 요소로서 여러 개가 모여서 문장 리스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문장 리스트가 또 여러 개 모여서 문서 리스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빈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인 컬렉션 모듈의 카운터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리스트로 된 자료에서 동일한 자료들끼리 묶어 그 수를 집계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어절 빈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절은 문장에서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단위입니다. 이를 분석하여 어떤 단어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형태소 빈도 분석입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형태소 빈도 분석은 각 형태소의 빈도를 계산하여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빈도 분석을 정리하자면, 텍스트 내에서 단어나 어절, 형태소 등의 단위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텍스트 특징을 수치로 정리하고, 텍스트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요약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빈도 분석에서 중요한 TF-ID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TF는 단어의 빈도를 뜻합니다. 특정 단어가 문장에서 몇번 등장하는가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IDF에서 DF가 이제 문서 빈도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파스타가 있고, 파스타라는 단어가 입력 테스트 1이라는 문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입력 테스트 2라는 문서에도 존재합니다. 입력 테스트 3라는 문서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파스타라는 단어는 세 개의 문서에서 모두 포함되고 있으므로 DF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먹방 같은 경우에는 입력 테스트 1 문서에서는 있지만 나머지 문서에는 없으므로 DF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DF입니다. IDF는 DF에서 역수를 취하고 분모에 1을 더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TF 단어빈도와 IDF 문서빈도의 역수를 곱해서 문서 내 단어들의 각각 부여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숫자값이 TF IDF 스코어를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TF IDF 스코어를 통해서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하게 될 텐데 빈도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워드클라우드가 있고 스쿼리파이가 있습니다. 둘 다 단어의 빈도가 많은 비율에 따라서 단어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빈도 분석을 하기 전에 시각화를 하기 전에 텍스트 분석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롤링된 JSON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한번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뉴스를 크롤링한 데이터인데 보면 아티클 넘버가 있고 데이트가 있고 퍼블리셔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URL이 있고 그리고 바디 원문 본문이 있고 그리고 타이틀 MA와 바디 MA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이저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타이틀 MA가 있고 바디 MA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텍스트 3중 구조에서 이제 서울시가 단어의 뜻하고 NMP가 품사의 뜻에서 이것이 하나의 요소로서 여러 개가 모여서 문서 리스트가 되고 문서 리스트가 여러 개 모여서 문장 리스트가 되고 문장 리스트가 여러 개 모여서 문서 리스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에 이러한 문서 리스트로서 타이틀 MA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 MA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전처리를 통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고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로드 파일 함수를 구현할 때 이때 파일 네임을 인자 값으로 받습니다. 파일 네임은 이제 경로가 저장되어 있는 input 파일 네임 변수가 인자 값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JSON을 import합니다. JSON 같은 경우에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JSON 파일을 조금 다루기 쉬운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emp, POSIX가 있는데 이거는 세트 자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NNG가 있고 NMP가 있고 XR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품사가 NMP가 있고 보면은 JKS가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NNG와 NMP와 XR만 취급하겠다라고 저희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NNG가 뭐냐 하면은 일반 명사를 뜻하고 NMP는 고유 명사, 그리고 XR은 어근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컬럼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주석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타이틀 MA와 바디 MA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라인별로 하나씩 하나씩 JSON 데이터 변수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각 해당 리스트에 어펜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MA와 바디 MA는 또 따로 어펜드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템프 몰프 리스트 임피 리스트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틀 ML을 하나씩 센트 ML로 가지고 오는데, 이때 if절로 템프 포시스 안에 있는지 먼저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해당이 되면은 센트 MA에서 렉스와 포스 단어와 품사 중에 단어만 템프 몰프에 어펜드하고, 템프 몰프를 다시 타이틀 MA에 어펜드하는 식으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바디 M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트 형식으로 또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변수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스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도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았는지 혹은 잘 가지고 왔는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 이 빈도 분석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카운터 컬렉션스 모듈에서 카운터 클래스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라이브러리 빈도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라이브러리인데, 카운터 클래스는 이제 빈도, 그러니까 단어가 몇개 들어있는지 그 빈도 수를 알려주는 클래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뉴스에 컬럼 대중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 중에 길이를 잽니다. 그러면 전체 튜플의 개수가 나오겠죠? 전체 개수는 494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 시장별 데이터는 데이터셋의 메이저 그 시장 컬럼에 해당하는 값을 카운터 클래스의 nmayers라는 그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같은 경우 nmayers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안에는 메이저가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만 있기 때문에 nmayers는 오세훈, 이명박, 박원순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mayers.item에서 메이저와 카운트를 가지고 와서 뽑아본 결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6개의 기사,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36개의 기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331개의 기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도별 기사 개수입니다. 뉴스 세트에 데이트라는 컬럼을 가지고 와서 이 중에서 앞에 4개만 슬라이싱 해가지고 카운터 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nyears에서 year과 카운트만 가지고 와서 또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2006년 2006만 슬라이스 했으니까 2006년 기사 의수 13개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각 연도별로 기사의 개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사별도 이런 식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서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스틱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빈도 분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체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체인 라이브러리는 단어처럼 체인한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그 세트에서 타이틀 MA 컬럼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것을 체인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세트로 데이터 변환을 하고 그것을 리스트에 또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틀 워드 sets라는 단어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body word sets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title word counts라는 변수를 또 만들 겁니다. 이때는 sets와 다르게 counter로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그것을 또 리스트 안에 넣어주면서 그것을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body word coun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이어스는 뉴스의 메이어의 sets,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메이어스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title word set 메이어 그 딕셔너리를 또 다시 선언을 해줍니다. body도 마찬가지고 count title word count 메이어도 마찬가지고 body word count 메이어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형태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체인을 해서 넣어주게 될 텐데 반복문 안에서 각 시장별 각 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각 시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타이틀 새롭게 만든 딕셔너리에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에 보면은 코드와 똑같은데 이때 if절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뉴스의 메이어 값의 idx가 메이어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메이어는 이거겠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오세훈 박원순 이명박 시장 중에서 오세훈 그 시장이 있다면은 만약에 뉴스 데이터에 오세훈 시장만 가지고 와서 체인 형태로 하고 또 체인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세트 형변화해서 각그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한번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니 body was count, count면 이제 counter 클래스 객체겠죠. mayor 객체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온 거겠죠. 그랬을 때 해당 그 시장에 해당하는 count 딕셔너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보면은 most common 20이라고 해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상위 20개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관련 기사 단어를 빈도를 보면은 도시라는 단어가 326개 가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 건강, 서울시 순으로 많이 나오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도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단어의 빈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바 차트로 시각화를 해보고 마지막에 워드 클라우드로 이쁘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